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한국 잘 갔다 왔고요. 한국에서 한국 시간으로 목요일에 출발해서 이제 돌아와서 적응 중에 있습니다. 의외로 며칠 전에 올라간 그 장비병 이야기 영상 있죠? 그거는 제가 예전에 찍어놨던 거예요. 한국 가기 전에 이미 촬영을 맞춰놨었고, 지금 이 편도 원래는 그래서 업로드 될 예정이었어요. 그래서 장비병 이야기는 사실 제가 한국 가기 전에 이미 업로드를 하려고 하다가 이제 한국 가기 전에 만들어 놓은 영상들 순서대로 이렇게 제가 이제 예약을 해놓고, 사실 장비병 이야기에 대해서 너무 정리 없이 막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해서 올릴까 말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제가 이제 가장 끝에 업로드 되도록 밀어놨었던 건데, 그것도 그날 업로드를 할까 말까 고민을 엄청 많이 했었기 때문에 이제 뒤로 밀어놨는데 그거 결정하는 걸 깜빡하고 그냥 뒀다 그냥 올라가 버렸어요. 그래서 근데 의외로 그 영상이 너무 반응이 좋은 거예요. 제 영상들 몇 개 있지만 그 중에 그렇게 답글이 많이 달린 적이 없었고 그렇게 단시간 내에 이렇게 조회수가 높았던 적이 없는데, 의외로 그거를 또 여러분들이 참 재밌게 봐주신 것 같아요. 그 영상이 그래서 2편도 원래는 지금 있는데 여러분들의 반응을 보고 나서 다시 좀 촬영을 해서 올리도록 할게요. 2편은 제가 업로드 안 하고, 왜 그러냐면은 1편 올라가고 나서 제가 2편 만든 거를 쭉 이제 들어봤는데 재미있는 내용도 있고, 그러니까 2편은 페달보드의 단점에 대해서만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페달보드를 가지고 있으면은 어떤 불편함이 있는지 뭐 그런 이야기들을 쫙 했는데 좀 중간에 빼고 싶은 내용들도 있고, 그래서 제가 페달보드 2편은 네, 빠른 시일 안에 제가 촬영을 해서 다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페달보드 자세하게 단점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 왜 이게 여러분들이 꼭 페달보드에 목숨을 걸지 않아도 되는지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페달보드 2편은 제가 조만간 빠른 시일에 정리하고 레코딩해서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뭐냐면, 제가 이 기타 아시죠? 제임스 타일러 기타. 제가 이 기타를 한국 가기 직전에 받았기 때문에 그때 영상 올라온 거 그때 정말 잠깐 쳐보고 다시 넣어놓고 한 번도 못 쳤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기타의 소리가 어떤지, 느낌은 어떤지 도저히 깊이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 돌아와서 이제 요 며칠 동안 며칠 됐죠? 여기 지금 목금토이 한 4일? 이제 한 4일 된 것 같아요. 4일 동안 이제 조금씩 연주를 해봤거든요. 근데 아직 저도 시차 적응도 안 되고 막 너무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틈틈이 좀 쳐봤는데 이 기타가 새 기타잖아요. 뉴 새 기타, 누가 사용하던 기타가 아니고 새 기타잖아요. 자, 여러분들이 새로운 기타를 구입했을 때 하셔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미 다 알고 계신 내용이겠지만, 기타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그 다음에 뭐 취미로 하시기 때문에 이런 자세한 부분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늘 어떤 거냐면 바로 기타의 셋업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오늘 이 시간 셋업을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 드리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셋업은 셋업을 잘 하시는 전문가 분들이 언급을 해주시고 가르쳐 드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그것까지 어떻게 하는지까지는 제가 말씀을 드리진 않을게요. 근데 어떤 것이 기타의 셋업이고 처음 기타를 샀을 때 여러분들이 체크해 보셔야 하고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것들, 확인해야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기타를 이제 미국에 돌아와서 막 연주를 해봤죠. 연주를 해보니까 역시나 몇 가지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좀 손을 봤고, 네, 간단하게 한번 어떤 것들인지 먼저 오늘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기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첫 번째는 어떤 게 있냐면 기타의 피치를 확인해 보는 거예요. 뭐 인토네이션이라고도 하는데,
다음에 피치.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 피치가 뭔지는 조금 이따가 이제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피치가 맞는지 확인을 먼저 해야 되고요. 새 기타 같은 경우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그 스트링의 게이지. 예를 들어서 나는 009 사이즈를 쓰는데 새로 구입한 기타에는 010이 뭐 설치가 되어 그러니까 달려 있었다. 그러면은 이제 내가 주로 선호하는 줄의 게이지가 있잖아요. 그럼 그거를 그거에 맞게 이제 바꿔 주실 필요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나는 010을 쓰는데 009가 달려 있었다. 그러면 또 여러분들이 쓰시는 그 사이즈에 맞춰서 바꿔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줄높이, 줄높이가 또 있거든요. 이 줄높이에 대해서도 정답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그 유명한 사람 누구죠? 거스리 고반인가? 그 막 테크닉 엄청나게 화려한 그 사람 같은 경우는 딱 기타를 그냥 영상만 보더라도 그 스트링의 높이가 엄청나게 낮게 되어 있어요. 이 넥이랑 그만큼 넥이 그러니까 이 스트링과 넥이 가까이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만큼 누를 때 더 빨리 누를 수 있기 때문에 테크닉적인 연주하는 면에 있어서 유리하겠죠. 그 대신에 단점은 버징. 그러니까 줄을 땅 쳤을 때 이 줄이 탁 이렇게 부딪히는 소리가 나기가 쉬워져요. 그리고 그러니까 줄 높이, 여러분들에게 맞는 줄 높이에 이제 그것에 또 맞춰서 줄 높이 설정도 하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 브릿지 포지션, 이 브릿지가 바디와 이게 적당하게 이렇게 평평하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브릿지가 너무 들려 있거나 너무 누워 있거나 이런 것도 확인을 해 보셔야 돼요. 근데 브릿지 포지션도 확인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건 마지막 으로 보통 팬더 기타에 나오는 증상인데요. 우리 자동차 그 윌 얼라인먼트 안 맞으면은 차가 이렇게 핸들 똑바로 했는데도 막 옆으로 가는 그 얼라인먼트라고 들어보셨죠? 저도 이번에 제 팬더 기타를 사면서 알게 된 건데 그 전까지는 이런 문제가 있는지 몰랐는데 보통 팬더 기타에 많이 나오는 문제라고 해요. 어떤 거냐면 이 넥이 바디랑 이렇게 일자로 똑 바로 설치가 되어 있지 않고 약간 넥이 이쪽이나 이쪽으로 뒤틀려서 설치가 그러니까 그렇게 설치가 되는 경우가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저렴한 팬더건 뭐 아주 비싼 팬더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저는 몰랐는데 네 이거는 제가 조금 있다가 다시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지금 간단하게 어떤 게 있는지만 말씀을 드린다고 했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제 기타를 이제 한번 놓고 보여드리면서 어떤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기타를 구입하셨을 때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하셔야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가장 그 기타 셋업에 있어서 가장 좋은 거는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직접 하시지 마시고 주변에 잘 하시는 셋업을 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은 모르겠어요. 저는 한국에 있을 때는 제가 항상 가던 샵이 있었는데 한번 그거는 여러분들이 뭐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죠? 뭐 셋업 잘 하시는 분들을 찾아가셔서 네 셋업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기회가 되면 앞에 아래 링크를 달아 볼게요. 어떤 유튜버 하시는 그 셋업 하시는 분인데 그분도 참 잘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셋업을 잘 하시는 분을 찾아가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사항을 요구를 하셔서 기타 셋업을 한번 봐주세요. 전문가의 손길을 봐주세요. 그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친절한 분을 만나시는 게 중요해요. 아무리 잘 고쳐도 그분 고치시는 분의 그 인성이 별로면은 그러니까 인성을 떠나서 여러분들이 그분의 눈치를 보지 않고 원하는 것을 다 요구할 수 있고 다 수용해 주시는 분을 만나셔야 돼요. 아, 그러니까 깐깐하게 막 이거는 어떻고 저거는 어떻고 이런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 셋업을 정확하게 친절하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을 찾아가세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은 돈을 지불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음식점 가도 서비스가 좋지 않으면 가기 싫어지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무료로 받는 게 아니고 그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지불을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서비스를 정당하게 요구하시면서 또 이렇게 잘 해주시는 분을 찾아가시기를 추천드릴게요. 그래서 그 전문가의 손길을 꼭 통해서 여러분들이 피치나 뭐 내기나 줄넘기 이런 것들을 받으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막 돌리시고 하면은 기타 상태가 정말 안 좋아지거든요. 그러니까 기타가 고장 난다기보다는 연주하는 데 있어서 좋은 상태가 아니게 돼요. 네, 잘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첫 번째 피치라는 것부터 알아볼게요. 피치, 자, 이게 인토네이션이라고도 하는 건데 어떤 거냐면은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 있으실지도 모르겠는데 나는 분명히 튜너를 가지고 튜닝을 했는데 연주하는데 튜닝이 맞지 않는 경우가 있었던 경험이 있으세요? 나는 분명히 튜닝을 했고 그리고 연주를 했는데 계속 튠이 안 맞는 것 같은 경우가 있으셨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번에 한국에서 그 촬영을 해봤었어야 되는데 저희 그 처갓집에 저희 이제 와이프 집에 와이프가 중학교 때 사용하던 어쿠스틱 기타가 하나 있어요. 오봉이라고 적혀있던 어떤 오봉 어쿠스틱 기타인가? 넥이 엄청나게 두꺼워요. 이 막 리치커젠 모델처럼 통기타인데 넥도 엄청 두꺼운데 튠을 하잖아요? 피치가 안 맞아갖고 그 튠을 정확하게 다 맞췄는데 코드 잡아서 땅 치면은 튠이 안 맞는 것 같이 소리가 나요. 자, 피치가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 기타 잘 보세요. 여기를 예를 들어서 뭐 5번 줄 A를 땅 쳤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이제 3번인 C를 눌렀다고 볼게요. 여기를 땅 눌렀는데 여기를 딱 눌렀을 때 튜너를 딱 봤을 때 C가 정확하게 와야 되겠죠. 우리가 튜닝을 맞췄으니까 튠을 했잖아요. 근데 다른 줄을 어딘가를 누르는데 거기가 우리가 누르고자 하는 그 음이 낮거나 높거나 이런 경우가 생겨요. 그럼 피치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코드 같은 거 딱 잡았을 때 튠이 안 된 것 같은 그런 불안정한 소리가 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기타를 사오면요 그날은 세 줄을 설치한 다음에 세 줄을 연결을 하고 피치부터 맞춰요. 피치가 맞는지 피치부터 확인해요 저는. 네, 그래서 자 피치 맞추는 방법은 기타에 따라 다르거든요. 기타라기보다는 뭐 브릿지, 그러니까 이 플로이드 로즈에 따라서 방법이 다르고 일반 2포인트 브릿지에 따라 다르고 그 다음에 뭐 네, 2포인트랑 그 뭐 팬더 빈티지 뭐 그 싱크로나이즈드 그 6개 핀 있는 거랑 뭐 그건 두 개는 비슷하고 깁슨이 또 달라요. 깁슨 스타일이 또 다르고 그 다음 PRS처럼 이렇게 여기 뭐 이렇게 뒤로 들어가서 이렇게 앞으로 오는 뭐 이런 방식은 잘 모르겠어요. PRS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네, 아무튼 그 기타에 따라서 피치를 맞추는 방법이 조금씩 다릅니다. 네. 근데 중요한 거는 네 피치를 맞추시는 거 피치 확인하는 방법은 이렇게 1번 예를 들까 오 개방현 딱 치고요 개방현 딱 연주한 다음에 이제 튠을 정확히 맞추시는 거예요. 첫 번째 그럼 튜너 보고 땅 치고 튠이 맞았죠. 그럼 그 다음에 여기 12번에서 하모닉스로 피치가 맞는지 딱 쳐보시는 거예요. 네. 그냥 눌러보셔도 되고, 이렇게 12번 플랫을 눌러보셔도 되고, 아니면은, 이렇게 하모닉스로 하셔도 되고. 네. 그래서 그렇게 딱 쳐봤을 때, 이 개방현이랑, 여기, 그 12번 플랫이랑 소리가 동일하게 맞으면은, 네, 피치가 맞은 거예요. 그러면 이게 다 그렇게 맞추시면은, 나중에 연주하실 때, 뭐, 코드를 잡든지 뭐로 하실 때, 이제 정확한 그 음이 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 기타를 받자마자 피치를 확인했었죠. 네, 피치가 당연히 잘 맞게 나옵니다. 이런 하이엔드 기타는, 그러니까 웬만한 기타들은 나올 때 공장에서 이런 하이엔드 기타들은 이제 그 브릿지 설치하고 하시는 사람들이 다 정확하게 피치를 맞춰서 내보낼 때. 네, 그 정도는 기본이지만 그래도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기타를 사셨는지 제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첫 번째 확인하는 거 여러분들의 기타 피치가 맞는지 꼭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거 네,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스트링. 자, 이 스트링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번에 기회가 되면 뭐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 스트링 게이지가 굉장히 많죠. 뭐 보통 많이 쓰는 게 009, 010 많이 쓰죠. 저는 작년 말, 그러니까 작년 12월까지만 해도 011이랑 010을 썼어요. 그래서 이런 일반적인 기타는 010을 썼었고, 깁슨이랑 그 팬더 리치코젠이랑 뭐 그런 거에는 011을 껴서 썼었거든요. 톤이 더 두텁고 뭐 그럴 줄 알고 했는데, 솔직하게 비교해보니까 잘 모르겠어요. 이 010이랑 011이라고 막 소리가 더 두텁고 막 스티비 레이본 같은 거 해보려고 막 그렇게 하다가 011을 한 10년 넘게 썼었는데, 손만 많이 아프고 이제는 제가 연습도 많이 못 하다 보니까, 네, 011을 고집해야 될 이유가 없겠구나. 그리고 기타는 여러 개인데 스트링이 다 제각각이니까 관리도 힘들고 해서 그냥 이번에 싹 010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만약에 내가 락기타 많이 연주한다 하시는 분들은 009가 좋고, 또 이 플로이드 로즈 달린 기타들은 009가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이거는 010이긴 한데, 네, 009도 좋은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보통은 010 많이 쓰시죠? 근데 여러분들이 뭐 선호하는 이제 줄이 게이지가 있을 테니까 기타를 구입하셨을 때, 자, 그런데 여기에서 어떤 이제 스트링 얘기를 했죠. 근데 내가 원래 사용한, 그러니까 내가 새로 구입한 기타가 내가 원래 사용하던 스트링 게이지랑 똑같은 거면 상관이 없는데, 이 스트링 게이지가 다른 경우라면 문제가 이제 여기서 이어서 발생하는 게 뭐냐면은 바로 이제 그 브릿지 포지션이에요. 브릿지. 무슨 말이냐면, 이 브릿지가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은, 여기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지금 바디랑 여기 브릿지랑 일자로 이렇게 똑바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맞지 않는, 안 좋은 상태면 이렇게 들려 있거나, 그러니까 들려 있거나 이렇게 뒤로 내려가 있는 경우,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플로이드 로즈 뿐만이 아니고 다른 브릿지들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구입해온 기타에 009 스트링이 달려 있는데, 그 상태에서 만약에 010을 내가 쓰니까 010을 달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게 되냐면, 줄의 장력이 강해지기 때문에 브릿지가 들려 올라와요. 이렇게 브릿지가 확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아밍도 불안해지고 플레이할 때도 불편해지겠죠. 그럴 때는 이제 이 뒤에 이 스프링과 여기 이제 연결되어 있는 볼트를 이용해서 이제 브릿지 포지션을 맞춰 주셔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반대로 이제 010 스트링이 셋업이 되어 있는 기타를 사갖고 왔는데 나는 009를 쓴다. 그럼 그 상태에서 009 줄을 이제 끼우면은 브릿지가 뒤로 눕게 돼요. 그럼 브릿지가 딱 닿아버리겠죠. 네, 그럼 그거에 또 맞게. 그래서 브릿지랑 그 바디랑 이렇게 평평하게 되어주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또 셋업을 해주시면 되죠. 네, 그 정도 해주시면은, 네, 브릿지 이제 셋업까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하셔야 되냐면은, 자, 이 스트링 줄 높이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얘랑, 저 얼마 전에 그, 제가 쇼츠 올린 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존서 모던 기타가 제가 있는 게, 그거 처음 받았을 때, 줄 셋업이, 그러니까 줄 높이 셋업이 너무 낮게 되어 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네, 정말 너무 낮게 되어 있어서, 원래 이런가? 그러니까, 미국은 이 기타도 그렇고 대부분 이렇게 매장 가서 사가지고 오는 경우가 흔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고가의 악기 같은 경우는 주변에 딜러십이 없으면은, 네, 온라인으로 사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그날 처음 받아서 언박싱하고 연주 잠깐 했었을 때는 몰랐는데, 줄 높이가 너무 높게 셋업이 되어 있었어요. 왜 이렇게 셋업을 했지 물어보고 싶을 정도로 줄 높이 셋업이 너무 높게 되어 있어서
처음엔 몰랐는데 연주를 계속 이제 제가 한국에서 한 달 정도 이제 뭐 놀고 가족들이랑 있다 보니까 연습을 거의 못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굳은살도 없어지고 해서 지금 연습하는 하는데 막 손에 굳은살이 없다 보니까 너무 손이 많이 아파요. 그래서 연주 막 하는데도 손이 아리고 하면서 왜 이렇게 힘든가 봤더니 줄 높이가 너무 높은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기타들에 비해서. 그래가지고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줄 높이를 제가 낮췄어요. 네. 줄 높이를 낮춰가지고 이제는 조금 그래도 괜찮은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화려한 테크닉을 많이 사용하는 기타리스트다. 네. 막 이런 막 스위피킹도 하고 뭐 레가토 많이 하고 이런 테크닉적인 연주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좀 낮게 줄 높이를 낮게 셋업 하시는 게 유리하겠죠. 반면에 이제 그 뭐죠? 블루스나 이런 거 뭐 밴딩 많이 하고 그런 뭐 블루스 플레이 많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줄 높이가 어느 정도는 조금 떨어져 있는 게 좋아요. 이거는 제가 뭐 경험해 본 거기도 하지만 그 유명한 기타 각 유명한 회사에서 셋업에 대해서 검색을 해 보시면은 그 회사에서 일하시는 전문가들이 올린 영상들이 많아요. 근데 이번에 제가 하나 봤던 거는 ESP에서 일하시는 분이 올린 영상이었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딱 처음에 이 줄높이 이야기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줄높이가 어느 정도 좀 떠 있으면은 소리는 사운드가 더 좋대요. 그 사람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버징도 안 나고 소리 깔끔하고. 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좀 떠 있는 게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네. 근데 뭐 정답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러니까 내가 연주를 가장 잘할 수 있는 포지션으로 기타를 만드시는 게 네,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네, 줄 높이는 그렇게 셋업을 하시면 돼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정말 너무 높아서 막 블루스 플레이어 막 그런 사람들이 아닌 이상은 너무 좀 오버스 한다고 할 정도로 높았기 때문에 네, 좀 그랬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펜더의 그 이야기를 해볼게요. 펜더 기타에서 나타나는 그 얼라이먼트 문제. 제가 그 펜더 기타 제 거 이제 영상에 나왔던 그 펜더 커스텀 샵 기타이죠. 제가 그 기타 전에도 펜더를 많이 썼었어요. 제가 그 기타 전에도 펜더 그 뭐 커스텀 프로도 있었고 그다음에 56년 NOS 커스텀 샵도 있었고 뭐 울트라 플러스 펜더 기타 이렇게 막 써봤는데 저 기타가 소리가 너무 좋은데 그날 사가지고 와갖고 집에서 플레이를 하는데 웃긴 게 뭐냐면요. 요 하이 플랫에서 연주를 하잖아요. 그럼 줄이 연주하다가 자꾸 아래로 줄이 내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내게서 이 플랫보드에서 자꾸 줄이 이렇게 벗어나요. 근데 이게 가끔이 아니고 너무 빈번한 거예요. 이런 적이 없었는데. 그래서 그냥 무시하고 연주를 하기에는 너무 이 발생 빈도가 높아서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근데 왜 그런지 모르겠네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당시에 이런 게 있는 줄 모르고 그래서 이제 펜더 커스텀 샵에도 이메일 보내보고 그다음에 여기 가까운 제가 그 유명한 샵이 있다고 했었던데 있었던 그 가게에도 이제 전문적으로 고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한테도 연락을 했죠. 근데 그 사람이 연락이 빨리 왔어요. 제가 증상을 이야기를 했죠. 내가 지금 연주를 하는데 하이플랫 쪽에서 자꾸 줄을 벗어난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넥 얼라인먼트 문제 같다. 근데 시간이 될 때 한번 가지고 와라. 그래서 제가 이제 구글에 검색을 했죠. 이제 펜더 넥 얼라인먼트 이슈라고 쳐보니까 관련된 영상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자, 뭐냐면 기타가 이렇게 넥이랑 바디랑 이렇게 여기 딱 조인트가 이렇게 조인트를 해서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볼트로 펜더 기타 같은 경우는 근데 이게 넥이랑 바디랑 똑바로 설치가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약간 이게 비뚤게 이렇게나 이렇게 삐뚤게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해결하는 방법은 쉽더라고요. 그 영상 보니까 요거를 한 바퀴 반인가 살짝 다 네 개를 살짝 한 바퀴씩 이렇게 풀어주고
그 상태에서 넥을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들어 올린 상태로 해가지고 다시 이제 조립해 주는 거였거든요. 오, 그렇게 하니까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네. 그렇게 하니까 해결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고, 문제가 해결이 됐으니까 돈 안 드리고. 네. 그래서 하여튼, 팬더 기타 연주하시는 분들 중에, 내가 연주하는데 자꾸 이렇게 줄을 벗어난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경우는 그 이슈가 맞을 겁니다. 네. 자, 오늘 영상 정리 한번 해볼게요. 제가 이 말씀 왜 해드리는지 한번 보세요. 자, 일단 첫 번째로 피치의 문제 같은 경우니까 피치를 맞추는 것은요, 여러분들의 연주 기호에 맞추는 문제가 아니고 악기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에요. 이거는 내가 뭐 좋고 싫고의 문제 떠나서 무조건 맞추시는 게 좋아요. 네. 그래서 피치 같은 경우는요, 플로이드 로즈가 아닌 일반 팬더 기타나 뭐 깁슨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주변에 유튜브 가셔서 그 인토네이션 피치 맞추는 영상 한번 보세요. 저도 얼마 전에 저도 이거 제가 할 줄 알거든요. 피치 맞추는 거 플로이드 로즈는 제가 못해요. 안 해봤고 웬만하면은 그냥 이거는 너무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이제 가져가서 받아 전문가한테 받아라 부터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외에 제 뭐 팬더 뭐 마이크로 웬만한 게 좋았어 제가 그런 것들은 제가 피치 다 맞추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들 기타가 플로이드 로즈가 아닌 이상은 여러분들이 피치는 맞추실 줄 아는 게 좋아요. 네. 그래서 공부 좀 해보시고 유튜브에 이제 관련된 영상들이 엄청 많아요. 피치 어떻게 조절하는지 설명 잘 해주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그 영상 보시면서 공부하셔가지고 지금 한번 확인해보세요. 여러분들의 기타가 피치가 잘 맞는지 맞지 않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첫 번째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그 외에 뭐 이렇게 뭐 브릿지 높이 조절하는 것들도 그렇고 뭐 웬만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할 줄 아셔야 돼요. 이제 기타를 내가 계속해서 할 거다. 뭐 취미로 오래 하든 뭐 전공을 하든 여러분들의 기타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셋업은 하실 줄 알아야 합니다. 뭐 정기적으로 한 번씩 가져가셔 갖고 뭐 점검도 받아보시고 전문가가 하시는 게 가장 좋긴 하죠. 사실 저도 여러분 잠깐만요. 뭐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뭐냐면 여기 회사가 뭐냐면은 이 기타 관련된 부품들을 엄청 많이 파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플랩부터 시작해갖고 뭐 고치는 공구들 해갖고 막 그런 게 파는데 요걸로 이렇게 막 줄높이 재고 막 그러는데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주시는 분이 없더라고요. 어떻게 쓰는지. 그래서 이거 사놓고도 잘 못 쓰고 있어요. 어떻게 쓰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전문가한테 맡기는 게 제일 좋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줄높이 같은 건 뭐 어렵다고 해도 피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한번 꼭 맞추시는 연습 해보시고 어떻게 하는지 원리도 깨우치시고 그다음에 브릿지 높이 조절하는 거 그러니까 줄높이 조절하는 거 그다음에 저거 브릿지 포지션 있죠? 높낮이 조절하는 거 뭐 이런 것들 네 이런 것들도 그 정도는 하실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쉬워요. 이 정도는 여러분들 조금 해보시면 하실 수 있어요. 네, 아무튼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그래서 네, 저는 그래서 어제부터 해가지고 하루 종일 이거 기타 셋업 한다고 시간 많이 걸렸어요. 브릿지 계속 낮춰보고 그다음에 제가 원하는 높이까지 포지션 찾고 뭐 하느라고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제임스 타일러 기타 이거 이제 사운드 리뷰도 올릴게요. 소리 어떤지 저도 요 며칠 많이 이제 뭐 연주해보곤 있는데 뭐 이것도 드릴 말씀이 많아요. 이거에 대해서 그래서 네 조만간 또 영상 올리고 네 영상으로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